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삼성전자가 핀번호와 지문인식을 결합한 강력한 인증수단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스마트폰 보안에 미래를 제시할 기술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지문인식 하나로 모든 보안이 이중으로 들어가 어떠한 개인정보도 보호해주는 인증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잡지 포브스는 삼성전자가 차기 스마트폰 갤럭시 S11에 핀번호와 지문인식을 결합한 2단계 인증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고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단계 인증이란 두 가지 유형의 정보를 조합하는 보안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문자나 음성통화로 두 번째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구글,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이트가 보안 강화를 위해 이를 도입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핀번호를 누를 때 지문을 동시에 인식하는 기술을 특허 출원했습니다. 핀번호 10자리 중 특정 번호 자리에 지문 인식 센서를 탑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기술은 핀번호뿐 아니라 스와이프 패턴, 비밀번호 방식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갤럭시 S10에 초음파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한 경력이 있습니다. 단, 특허 출원한 2단계 인증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 넓은 지문인식 면적이 필요한데요. 업계의 소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퀄컴 대만 GIS와 함께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센서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럭시 S11에 탑재될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센서의 인식 면적은 64제곱밀리미터입니다. 36제곱밀리미터인 전작 갤럭시 S10보다 넓습니다. 사실 갤럭시 S10과 노트10은 정해진 손가락 접촉 면적이 굉장히 작은 관계로 지문 인증을 할 때 일일이 신경을 써서 손가락을 갖다 대야 하고 영역을 벗어나기라도 하면 인식을 잘 못하는 등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3D 초음파 스캐너의 인식 정확도와 속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갤럭시 S10 및 노트10에서 거론되는 불만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이 영역이 두 배로 늘어난다면 스마트폰 인증이 굉장히 수월해짐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비용 및 생산 문제로 2단계 인증 도입이 미뤄질 것이란 예측 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듈 양산에 성공해야 실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인데요. 포브스는 도입 시기는 확실치 않다면서도 이 기술은 스마트폰 보안의 미래를 제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매일같이 갤럭시 S11에 관한 신기술 특허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합쳐지면 정말 갤럭시 S11은 괴물폰이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삼성의 차기작으로 많은 기대를 얻고 있는 갤럭시 S11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삼성전자와 관련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위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